우리 사이 어디 갔나? 아유, 우리 사이 책 읽고 있네. 아이고, 야. 어? 아유. 준이. 네. 칠. 삼촌이 왔어요. 삼촌이 밥 맛있게 해줄게. 준이 좋아하는 걸로. 준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저요? 계란밥. 계란밥. 계란밥에 호박전? 호박. 네. 호박전. 계란에 무쳐가지고 전.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 밥 먹을까? 응? 밥 먹고 있을까? 뭐 하고 싶어? 응? 준아, 아빠 보고 싶어? 어? 응? 아빠 오라고 했어. 응. 아빠 오라고 그렇게 준아, 아빠 오라고 그렇게. 준아, 삼촌이야, 삼촌하고 있는데 왜? 응? 아, 준아. 아빠 금방 오셔. 삼촌 책 읽어주고 있을까? 야, 아빠 올 때까지 있을 거야, 그러고? 아니, 알았어. 아빠 금방 없을 거야. 편지 쓰는 거야. 저기 지금 삼촌이 지하 보고 있거든? 네. 그래서 삼촌한테 편지 써주는 거야, 지금. 24시간 노래가 뭐예요? 24시간 동안 뭐 있어? 몰라? 엉덩이 이렇게 춤춘 거? 24시간 하면서 막 이제 엉덩이 춤춘 거 있어. 이렇게. 엉덩이 미쳐서 거 있어. 뭐 봤으나. 야, 야. 아, 그 지하 되게 좋아하거든. 아, 야. 아, 하여튼 있어. 지하가 잘하는데. 아, 나는 삼촌이 잘 몰라. 밥 완전 잘 됐어, 밥. 자. 자. 이불에 앉아. 자. 쌍준. 쌍준. 자. 삼촌이, 삼촌이 먹여줘? 응. 혼자 먹을 수 있어? 자, 맨날 즐기 먹을 때 읽는다. 자, 비행기 착륙합니다. 아, 그거? 여기가 아니네. 야, 여기. 여기. 예. 이것도 기가 막히게 삼촌이 바삭바삭하게 구워놨어요.
자. 그치, 뭔가. 맛있다. 맛있지. 물 좀 줄까? 네? 물 좀 갖다 줘? 네. 근데요, 한 어김이 뭔지 알아요? 지금요, 삼촌이요, 제 일꾼 같아요. 다니고 있어요. 삼촌은 항상 지아한테 이렇게 해줘. 아니요, 항상 아빠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막 시켜요. 시켜? 근데. 제 집에요, 마술책이 있어요. 마술책? 마술 부릴 수 있어요, 저요. 오. 하나. 한 가지? 네. 야, 마술도 할 줄 알고. 책을 정말 많이 보는구나. 저요? 응. 원래 그렇게 소문만 난 거예요. 소문만 났어? 네. 많이 안 읽어? 10%만 책이고요. 이제 80%는요, 공부고요. 또 남은 10%는요, 학교? 학원? 지금 근데 80%가요 다 공부예요. 놀지는 않아? 네. 못 놀아요. 지금 뛰어 놀아야 될 때 아니야? 거의 못 놀아요, 저는요. 저는 막 방학이나 아니면은요 추석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학교 쉬거나 이랬을 때만 놀 수 있어요. 진짜? 네, 그 외에는 다 숙제, 공부, 선생님, 학교, 학원. 놀고 싶지 않아? 당연히 놀고 싶죠. 네. 왜냐면 삼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딱 한 달 가봤어, 한 달. 그러고 나서 학원 가본 적이 없어. 난 한 한 달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는 네. 학원을 가본 적 없어. 좋겠다. 맨날 뛰어놀았어. 좋겠다. 친구들하고. 맨날 야구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좋겠다, 좋겠다. 술래잡기 하고. 좋겠다.